네, 봉선동에 나와 있는 박지선입니다. 지금 제가 거닐고 있는 이 거리는요,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늘 침수 피해가 있어왔던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큰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이곳 침수 지역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 이야기 듣고자 나왔는데요. 자, 옆쪽에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보지 못했던 뭐 빗물바지 표시나 안내 표시, 뭐 갈퀴나 뭐 쓰레기봉투, 장갑 등이 이렇게 전봇대에 걸려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락가락 지금 비가 또 갑자기 내리고 있는데, 자, 먼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못 보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른 동네에서. 자,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시설물은 재작년에 이 지역에 침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 피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네. 작년에 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빗물바지 이치 표시판, 네, 쓰레기 봉투, 장갑, 쇠갈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아, 지금처럼 이렇게 얕은 비가 내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사실상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물이 갑자기 차오르게 되면은 이 배수로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빗물바지 표시로 즉각 빠르게 부유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봇대에 이런 부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갈퀴나 쓰레기 봉투, 장갑 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또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식당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예, 이럴 때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재작년에 이쪽 동네가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예,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 가게가 물이 찬 게 한 1m 정도 차가지고, 예,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야, 1m면은 진짜 제 허리춤까지 이렇게, 네네, 비가 차오른 건데 장사 못 하셨겠어요? 이틀간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피해가 꽤나 크셨겠는데요? 예, 좀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네, 찾아오셔가지고, 네, 되돌아가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죄송했습니다. 그런 손님들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침수 피해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예. 이렇게 침수 피해를 이렇게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장마 기간이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걱정이 크십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런 빗물바지가 설치가 돼서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배수로에 쓰레기나 부유물이 이렇게 막히면 배수로에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제거만 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침수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설치하고 나니까 확실히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나요? 네, 좀 걱정이 훨씬 없죠. 아, 언제든지 와서 그 위치를, 네, 알 수가 있으니까 저 빗물바지, 네, 표지석이 정말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작은 아이디어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도 이렇게 또 비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심장이 쿵쾅하실 것 같아요. 네,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아, 그래도 와서 항상 점검을 해야지,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는 걱정스럽죠. 네. 근데 뭐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큰 최선책일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또 수해를 겪으신 입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대비를 해주셔라,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그 민간인들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 관심을 갖고 민간인들을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나 더 먼저는 관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침수 지역에 대한 예방,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가, 네,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주는 게 좋죠. 맞습니다. 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행정 운영도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피해 없이 잘 우리가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침수 피해 없이 장사 잘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씨,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철저히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예방한다면 올해만큼은 수해 피해 없이 아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수님들도 기상예보 늘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주변의 시설물 점검 꼼꼼히 또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봉선동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와, 똑똑한 녀석이구만.